오늘 청와대 앞에 다 타버린 승용차 두 대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4월 강원 지역을 휩쓸고 간 산불에 타버린 차였는데요.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들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강원 속초 고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소상공인 300여 명이 청와대로 몰려왔습니다. 지원 및 보상책을 즉각 발표하라! 불탄 승용차 두 대도 등장시켰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밝힌 생계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 정부가 밝힌 긴급 복구비와 추경 예산은 대부분 산림과 공공시설물 복구 비용으로 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이재민들의 주택 복구와 자영업자들의 사업장 복구에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사기도 이런 사기는 없습니다. 일터를 잃은 소상공인들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우리 저 중소상공인들은 아직까지 일원 한 푼도 받은 게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으면 3개월, 6개월 실업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피해 주민들은 산불 피해 금액의 35%를 정부 예비비로 지원한 뒤 한국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요구한 서한도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자들은 국회와 민주당사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성금 550억 원 가운데 300억 원 넘는 돈도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황. 더딘 보상에 책임자 처벌까지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청와대 앞까지 와야 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파이팅! 파이팅!